오늘 이 자리에 아주 귀한 손님들이 와 계십니다. 지난주가 부활절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3일 만에 부활을 하셔서 그날을 기념하는 부활절 행사였습니다. 그 부활절 행사에 이명박 장로는 소망교회를 갔었죠. 소망교회를 갔는데 가서 무엇을 빌고 무엇을 기도했는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부활, 이명박 장로가 생각하는 부활은 뭘까? 저는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젊은 나이에 온몸을 다 바쳐서 로마 제국의 탄압과 그 억압의 정치 속에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그 저항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온몸으로 저항했던, 그리고 약하고 힘없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항상 거리에서, 광야에서 정의와 옳음을 위해서 짧은 생을 살다 가신 분.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림으로써 인간이 지은 죄를 대속하셔서 그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고 그를 믿음으로써 지은 죄를 사해받는 길을 열어주신 그러한 인생을 살려가신 선지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병낫게 해주십시오. 더 많이 갖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고 고통스러울 때는 서로 끌어안고 눈물 흘려주고 하는 이런 사랑이 우리들의 가슴 속에 피어날 때, 우리 가슴 속에 그런 양심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난 그리스도는 그 부활이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사랑으로 피어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활절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한 예수님이 죽음과 절망,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심을 기리는 날인데, 그 살아나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사랑으로 살아나심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그 부활의 의미가 이 땅에, 이 암흑한 시대에 다시 피어나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성서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기독교를 믿지 않는다. 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외친 그 고난 속에서, 억압 속에서, 탄압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외친 예수라는 사람, 그 남자의 진심만은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폭력적인 식민 지배, 헤롯 왕가의 수탈에 절망하며 살아가던 갈릴리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와 희망을 주며 다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불러 넣어주신 젊은 예수님, 그 청년 예수의 마음, 그 진심은 저도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고통 속에서 슬퍼할 때 진심으로 존중과 친절의 손길을 내민 사람을 여러분은 아마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지 않고 위로해주지 않을 때 울지 마라.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당신은 살아갈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폭력과 불의를 행하는 위정자를 거침없이 비판하며 정의를 외치다 의연하게 두려움 없이 죽어간 사람이 있다면, 죽은 사람이라면 그분은 진실, 믿음, 그리고 희망으로 우리 앞에 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헤프라는 독일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1906년에서 1945년까지 39세에 일찍 돌아가십니다. 그분이 만일 미친 사람이 자동차를 몰고 큰 길로 나간다면 나는 목사라고 해서 그 차에 희생된 사람들이 장례나 치러주고 그 가족들을 위로해주는 것으로 만족해야겠는가? 만일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달려가는 자동차에 뛰어올라
그 미친 사람한테 핸들을 빼서 버려야 하지 않겠는가? 어떻습니까? 잘못된 운전자가 미친놈이 운전하고 갈 때, 사람들 이 치고 저리 치고 다닐 때,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나 해주고 유가족들 위로해주는 것이 이 땅의 성각자의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닙니다. 잘 올라가서 그 미친 운전사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두려움없이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시대에 진정한 목사님이요 신부님이요 스님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게슈타포, 나치 독일의 비밀경찰 게슈타포가 수 없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수용소에 보내서 불에 태워주고 가스실에 보내서 질식시켜 죽일 때, 그때 이 본 베프란 목사님이 깜깜하게 나서서 나치 게슈타포와 저항하다가 붙잡혀가서 결국은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고백한다. 교회는 죄 없는 이들의 피가 하늘을 향해서 울부짖는 것을 보고 마땅히 외쳐야 했을 때 침묵을 지켰다. 교회는 바른 말을 바른 방법으로 바른 때 찾아내지 못했다. 교회는 고백한다. 교회는 가난한 자들이 약탈당하고 착취받으며 강한 자들이 부패해가는 것을 침묵으로 방관했다며 뼈저린 자기 반성을 보내품었다. 그분이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한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실천한 것이라고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제자이신, 신실한 제자이신 목사님과 신도분들이 우리 법당에 와 계십니다. 참으로 일요일 날 목사님과 신도님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마다하시고 낯설고 또 불교 의식이 좀 여러 가지 이렇게 눈에 익지 않아가지고 이런 저런 부담도 될 텐데요. 아주 의연하게 이 법상에 참석하신 저분들을 보면서 저분들이야말로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 실천하는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닌가.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목사님과 신도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저는 또 예수님의 일생이 참으로 귀한 삶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야기는 갈릴리 백성들의 마음을 울리고 로마 귀부인들의 그 마음 속에 애통함을 심어주며 세대와 세대를 거쳐 2000년이 넘도록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 남자, 청년 예수의 마음을 흔적을 쫓아 약자를 돕고 정의를 행하며 또 다른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그 육신이 이 지상에서 없어졌다고 해서 그가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촛불이 다른 촛불에 불씨를 옮겨주어도 그 자신의 불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듯이 그 수많은 이들의 마음속으로 옮겨가 계속해서 타오르는 불꽃이 된 겁니다. 내 살을 받아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너희들 하나하나가 또 다른 내가 될 수 있다는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마음밖에 부처를 구하지 말고 스스로의 부처에게 귀하라는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과도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들 하나하나가 예수고 부처일 수 있다는 귀한 가르침, 이렇게 법당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오늘 법회 정말 더욱더 뜻있는 법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찌든 그런 돈과 권력, 탐욕, 그것을 마몬의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 교회가 판을 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장사치들로 넘쳐나는 시절이지라고 그 용기 있는 청년 예수, 그 예수님의 고귀한 진심만은 결코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권력과 돈 앞에 박지성, 가사 입은 도저, 머리 깎은 거사, 이런 소리 들으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럽히도록 놔둬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부처님의 정법에 기대고 의지해서 진실과 신뢰로서 이 거친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헤쳐 나갑시다. 4월 17일 조계사에서 4대강에 관련된 수륙대제를 지냅니다. 저희 봉헌사에서도 신도님들이 참석을 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4월 17일 조계사에서 행해지는 수륙대제 참석하고 난 뒤에 바로 옆에 있는 한나라당 당사를 방문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상수 원내대표가 저의 그 방문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 한나라당 당사, 봉헌사까지 찾아와서 왜 외압을 했는지, 내가 왜 좌파인지 설명하기가 귀찮으시다면은 내가 이왕에 조계사 쪽으로 나가는 길에 한나라당사를 방문할 테니까 그 자리에서 좌파 주지를 왜 갈아치라고 그랬는지, 그리고 좌파가 뭔지, 좌파라는 게 도대체 뭔지부터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자리를 피한다면은 우리 자승 원장이 즐겨 쓰는 말이 있습니다. 떠나기는 피하고 보자. 근데 저의 이 내질은 지나가는 떠나기가 아니라 안상수 원내대표가 사과하든지 용서를 빌든지 안 그러면 정계에서 은퇴하든지 할 때까지 쏟아지는 장마 비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주까지 건강하신 모습으로 있다가 일요일날 힘있는 모습으로 당찬 걸음으로 여러분들 다시 만납시다. 사랑합니다. 네, 대중들은 앉아 계시면 되고요. 오늘 음성 공양은 3불 남성 연합 합창단이 준비했습니다. 그 봉헌사를 응원하기 위해서 그 봉헌사 합창단이 아니고 남성 연합 합창단인데요.